안녕하세요. 그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다섯 개의 나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이 나라 다섯 개 국가를 Five Eyes라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인도가 여기 포함되고 또 일본이 포함돼서 현재 인도양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런 구상을 다이아몬드 구상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인도가 왜 여기 포함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영국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영국 제국주의랑 일본 제국주의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고 합니다.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사고는 굉장히 그 선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강력하고 싶어하는 그 파워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굉장히 그 영국적인 제도를 나쁘게 보질 않아요. 그런데 비해서 일본의 식민지주의는 뭐였냐면 경제적인 이윤과 그러니까 뭐든지 계산을 할 때 대차대조표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요인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일본식 제국주의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동경대 법학 교수면서 그 자유주의자라는 요시노 사쿠조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호소력 상식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선은 조선인의 독특한 문화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소에이지마 백작이라는 사람도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일본의 그 문화를 가져다 준 것이 조선인이다. 그리고 또한 그 진화인이나 조선인의 자손이 일본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인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한국 조선 문화에는 고상한 선비 문화가 있다고. 그래서 난폭하게 굴면 안 된다. 만약에 그 난폭하게 그 대하는 경우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식민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본이 그 제국주의를 가지고 중국까지 들어가고 막 그랬던 거는 굉장히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침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조선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화 침탈을까지 한 거죠. 근데 인도를 보면은요, 그 고유의 전통적인 옷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고유의 정신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걸 보면은 영국식 제국주의는 뭐 신사의 나라?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적인 찬탈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지배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그 영국이 갖는 그 이미지, 그것이 이 Five Eyes나 또는 인도나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 그 일본 우익도 이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깊이 했으면 좋겠고,
한국에 있는 현재 그 New Right 쪽 그런 사람 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좀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베의 경우는 요시다 쇼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바로 그 조선 정부를 주장한 정한론을 외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략주의적인 생각을 그대로 아베는 갖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도. 그리고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 군사적인 사무라이 계급이 그 제후들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문인의 나라예요. 때문에 그 선비나 그런 문인들을 무인보다 더 높이 평가를 했던 것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기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 또는 조선을 평가할 때 굉장히 그 기본적인 도덕감, 윤리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포커스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우익들의 생각은 굉장히 침략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현재 하냐면 지금 미국이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다른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지금 중국을 함께 그 일종의 대항하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일본은 원래 그 자기보다 강한 그러니까 이게 군대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를 정복한 나라는 무조건 하늘처럼 받드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마인드일 수밖에 없죠. 군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고개를 숙이면서 대응을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가는 그런 문화를 가졌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일본과 함께 그 여러 가지 군사 합동 훈련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할까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윤석열이 지금 어떤 지략을 세웠냐면요. 그 검사장 회의록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모두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여 보고 판단하시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이거 이제 지금 페이스북에서 나온 것을 가져왔는데 이거 굉장히 제갈량 같은 지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으네요. 차라리 국민들한테 공개해서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것을 아예 맡기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민 의원과 지금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 선거 부정 문제로. 그런데 그 선관위가 투표용지 유출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투표용지를 보면은 투표관리관에 날인이 없었고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상태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현장에서 보고 잔여 투표 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선관위가 중대 범죄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대검까지 갈 일인가 첫째. 그리고 선관위가 이번에 부정선거를 용인한 그 부분이 곳곳에 있는데 이렇게
그 오히려 거꾸로 투표용지 유출이라는 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험 보다가 시험지가 문제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문제지를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발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범죄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상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도 유적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문화권을 지정하자. 그리고 레고 공사를 중단하라.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보려고 딱 봤더니 유튜브에 접근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거 페이스북에서 보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도대체 역사적인 유적을 지키자 그랬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게 참 의문이네요. 한국은 그 과거의 역사를 모두 없애자. 그래서 완전히 뉴 월드를 만들자. 이런 건가요? 그 세계화 쪽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문재인 정부라서 그런 걸까요? 이거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베트남 뉴스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이거는 뭐 영어 뉴스였는데 뭐냐면 베트남에서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신기하죠? 근데 인구를 보면은 거의 1억 명 정도 돼요. 근데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발발이 일어났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썼습니다. 베트남이.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과도 그 비행기가 도착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중국과 베트남은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었는데 한국의 그 정부가 굉장히 친중 정부였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때 완전히 그 우한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일시 격리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안 했을까? 그리고 계속 그 지금까지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의문이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령 앱 있죠? 인터넷 앱을 만들어서 그 한 3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게 예배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영세한 교회인 경우는 그 헌금을 보낼 때는 그거를 일정한 창구에다가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페이팔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정한 그 회계 장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긴다. 또 교인들이 또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부 측에서 그런 거는 돈도 많이 안 들 거예요. 앱 하나 개발하는 거는. 그래서 아주 실생활적인 앱을 개발해서 그것을 다양한 교회에서 쓸 수 있으면 되지.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대칭점에 교회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안녕히 계세요.